안녕하세요. 글로만 캘리그라피 기초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읒, 치읒, 키읒, 티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캘리그라피 변화 방법 다섯 가지 기억하시나요? 무엇이 있을까요? 크기, 그리고 굵기, 그리고 각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맞아요. 길이, 그리고 번짐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자음 지읒의 변화를 줘볼게요. 기본적 지음을 쓰시고 하나씩 변화를 줘보는 거예요. 크기도 변화주시고 굵기, 방향, 길이, 번짐 등을 사용해서 다양한 지읒을 써보세요. 그 지읒에 맞춰서 단어를 써보도록 할게요. 잠, 잠에는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길이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글자를 쓰실 때 무슨 어떤 변화를 줄 건지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캘리그래피를 좀 더 쉽게 써내려갈 수 있으실 거예요. 쓰고자 하는 자음이 모음 위치에 따라 자음이 길어지는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치읒을 써볼게요. 기본적인 치읒. 그 안에서 길이의 변화, 각도의 변화, 크기의 변화, 그리고 번짐의 변화 이용해서 치읒을 다양하게 적어보세요. 저처럼 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은 더 많은 치읒을 만들어 보셔도 돼요. 치읒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천, 번. 어떤 변화가 들어있을까요? 다 아시겠죠? 길이의 변화입니다. 치읒이 두 개 들어가 있는 정, 춘 이런 글씨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이번에는 크게 변화를 준 문자 봄, 춘 크기뿐만이 아니라 각도, 길이, 굵기 변화가 있네요. 여기서 치읒을 보시면 한 단어 안에 같은 자음이 있다면 서로 다른 형태의 치읒을 사용하도록 꼭 노력하세요. 아주 중요하답니다. 이번에는 키읒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로 자음을 써보는 것은 다음에 단어나 문장을 쓸 때 좀 더 변화하기 쉽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에 아주 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루하거나 귀찮더라도 꼭 하나하나 변화하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변화된 키읔을 가지고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키읔이 들어가 있는 공, 공, 공. 귀여운 의미겠죠. 단어의 의미와 글씨가 맞는 게 중요해요. 보이듯이 콩콩콩 뛰는 게 보이듯이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같은 키읔이 있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두 다른 키읔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단어를 쓰면
쿨을 쓸 거예요. 이거는 아주 늘어지게 자는 느낌이 나는 쿨을 적은 거고요. 단어 안에 그 단어의 느낌을 넣어줘도 아주 좋아요. 이번에는 티읕의 변화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붓을 언제나 90도로 세워서 이렇게 쓰시고요. 기본적인 티읕에서 다섯 가지 변화가 되는 티읕을 하나하나 적어보시는 거예요. 굵기, 크기, 길이, 각도. 하도 말하니까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죠? 이제 티읕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써보도록 할게요. 다섯 가지 변화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글씨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글씨를 쓰실 때 이 안에 그 느낌이 들어가게끔 쓰시는 것도 중요해요. 돌아져와 퉁퉁퉁을 써볼 거예요. 퉁퉁퉁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해본 자음이 많이 들어있는 단어를 써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쓰시면서 항상 계속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변화 방법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써 내려가세요. 그러면 같은 문장을 쓰더라도 다른 구도와 다른 느낌의 글을 적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캘리그라피는 문장을 그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화가의 그림 안에는 화가의 감성과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캘리그라피 안에는 캘리그라피 작가의 감성과 느낌이 들어가게끔 되겠죠. 따라서 캘리그라피를 쓸 때 다섯 가지 변화 방법 말고도 자신의 감성이 그 글 안에 포함되도록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캘리그라피 기초 강좌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